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현재 코인360을 통해 바라본 암호화폐 시장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붉은 기가 많이 감도는 것이 비트코인 캐시이고요. 비트코인 SV가 녹색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현재 붉게 물들어 있으면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네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태부터 확인해 보시면 좀 변동성이 강한 하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루 동안에 급등했다가 또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10위의 코인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SV만이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반대로 주중 최저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11위 밖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오르고 있는 종목이 거의 20위 넘게까지 없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들만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상위 100위권의 코인들 대부분 내림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가치 어제보다도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1163억 달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하시기 전에 거래량,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하셔야죠. 우선 조정된 거래량에 따르면 바이낸스, OKEX, 후오비가 1, 2, 3위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순위를 다시 한번 12위로 끌어올렸는데요. 24시간 거래량 60% 늘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도 마찬가지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대부분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SV가 18%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13만 3천원 하락한 41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딱히 SV를 제외하고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약 1,5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 분석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마이크 맥글로는 그의 분석이 맞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60%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은 2012년 12월 사상 최고치인 19,511달러에서 80%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속 평균치 1,5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라고 노트에 적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서둘러 탈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그리고 연말 세금 관련한 매도를 투자자 이탈 요인의 일부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2017년의 광란을 되돌리고 있는 고전적 심리적 단계에서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부정적 매도 추세가 강화될 때 상승하는 기술 지표인 평균 방향지수 ADX가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스BTC는 6일 블룸버그의 이 같은 자체 분석에 대해서는 1,500달러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논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수준보다는 좀 더 낮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건크릭 디지털이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 주식이 더 나은 투자다 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에게 10년간을 내다본 내기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의 내기를 상기시킨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2017년으로부터 10년으로 돌아간 2007년 미국 뉴욕의 헤지펀드 운영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가 워렌 버핏과 내기를 했는데 향후 10년간 헤지펀드와 인덱스펀드 중 어떤 상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지가 내용이었고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헤지펀드의 관행을 비판해왔던 워런 버핏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했고요. 32만 달러의 투자 원금을 가지고 2008년 1월 1일 시작한 세계의 대결이 2017년 12월 29일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워런 버핏의 압승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모건크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개 암호화폐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데 100만 달러를 걸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내기가 처음 시작됐을 시점인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도 S&P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버핏과 비슷한 점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SEC가 바네크와 솔리드엑스의 비트코인 ETF 심사기간을 내년까지 또 연기했습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 연기를 한 건데요. 바네크와 솔리드엑스는 지난 6월부터 SEC 측에 ETF 상품을 신청을 해왔는데 자본시장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승인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지난 10월 SEC와 바네크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 이 제안의 경우 다른 것들과 다른 이유가 선물시장과 비슷한 다른 ETF들과는 달리 비트코인 그 자체의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이 또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친암호화폐적 성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SEC가 승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 결정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숨을 참지 마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지 안 될지 목숨 걸지 마라. 나는 동료들을 설득하느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큼 내가 매력적이진 않나 보다라고 말을 했고요. 내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안에는 허가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결국에는 승인이 될 것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 3건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런 기술 진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조작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의 대안을 요구하고 또 암호화폐 가격 조작 가능성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 제품 판매에 국가 발행 석유 연동 암호화폐 페트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회담을 진행하고 석유와 금 투자에 관한 협약을 약속한 일련의 문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2월 20일 석유 매장량에 기반한 암호화폐 페트로를 출시했었죠. 네, 1매네의 액면가인 가는 석유 1배럴과 연동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석유 생산도 줄어들고 있고 이토로 증권의 마티 그린스펀에 따르면 페트로가 석유 가격에 연동된다면 대통령은 아예 환율을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거 암호화폐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대체 통화로 탄생을 했지만 아직 공공 분야에 적용되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석유와 연동된다고 했지만 백서에 따르면 50%만 석유고 나머지는 금, 아이런,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보증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SV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일단 양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시작된 하드포크가 봉합은 됐지만요. 아직까지 SV 측이 51%의 공격을 말하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것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충분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미 지난 한 달간 81.6%나 하락한 바 있는데요.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너무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회복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넥스트웹에 따르면 전세적으로 크립토
또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재킹, 즉 다른 사람의 채굴 장비로 몰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시달린 장비의 수가 41만 5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피해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 미크로틱 라우터의 제품이었고요. 올 8월 처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로부터 두 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피해는 주로 브라질에 집중이 됐고요. 주요 수단으로는 코인하이브가 꼽혔는데, 코인하이브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모네로 전문 채굴 스크립트로 피해자의 컴퓨터 자원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회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모네로의 5%가 크립토 재킹을 통해 채굴됐다고 전해집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6.71% 내린 3,580선에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78% 내린 3,565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3.13% 하락한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면 3,63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붉은 빛이 진한 오늘 금요일 장입니다. 자,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보다는 시장의 긴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헤스터 비어스 위원의 말처럼 긴 흐름에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산업의 동향들 파악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내일은 저희 주말 진행자 장은비 양과 함께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황과 가격 확인하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